세 가지는 낙찰대하고 돈을 버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자, 우리 있죠? 연금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야기했는데, 근로수입, 요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협력할 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해야 되고, 오늘은 연금 중에서 상가연금, 요거입니다. 상가연금, 상가연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이래 좌우전, 열의 국민연금, 열의 합쳐가지고, 네 개 합쳐서 1인당, 매달 500만원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인당 부부 아닙니다. 제가 말한 1인당에 2당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 칠 때는 친다 말이죠. 자 봅니다. 세 가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는 요 인근 사례니까 잘 보세요. 자, 요 사례는 2억 1600에 낙찰을 받고 전세 보증금 1억에 월세를 330만원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예로 2억을 대출을 받으면은 이자가 얼마죠? 1억이 아까 얼마겠어요? 30만원? 2억이 뭐? 60만원? 그럼 빼고 60만원 뭐 한 달에 얼마 됩니까? 그러면 270 들어오죠? 지금 벌써 한 6, 7년 됐어요. 270만 들어온 지가. 내가 이분 낙찰을 잘 압니다. 이분 우리 박사랑 잘 알아요. 그러고 지가 들어간 것보다 오히려 4,600만원 플러스 됐어요. 보증금 1억 받다 보니까. 1억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좌우중한 1인당 연금을 500만원 땡겨야 되겠다. 이겁니다. 오늘 상가연금 3개를 한번 봅니다. 12의 6840. 자, 지금 금융기관이요. 금융기관이 1번 요 물건 번호가 6층, 7층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 쓰다가 이 경매 놓은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경매 놓은데 전세 보증금을 두 개 합쳐서 9억 줬어요. 9억 주는데 이렇게 나서 됐으니까 손해 많이 갔죠. 한 5억 정도 손해 갔겠죠. 자, 봅니다. 자, 오피스텔은 취득세 몇 프로요? 4.6% 면적이 좀 큽니다. 150평 그죠? 전용 면적 큽니다. 크고 4억 천에서 1이 떨어집니다. 누가 낙찰 받았어요? 여보야 몇 등 했는데? 1등 몇 명 들었노? 내원체 얼마 더 썼노? 5천만원. 아이고 또동아 이 죽어라 된거야. 그래갖고 미납됩니다. 그죠? 싸매가지고. 자 미납되면은 4월달에 경매가 6월달 나와요. 그럼 유찰됩니다. 대부분. 또 7월달에 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네 명 들어와요, 이렇게. 알겠어요? 들어오면서 이렇게 각축합니다. 했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있죠? 물건이 좋다 말이죠. 좋으면은, 이걸, 이 돈인 사람이, 여기 수강생은 속이는 사람, 수강생. 속여주고, 이렇게 받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돈 없으면은, 여러분 소액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했다죠? 지분 경매에 전문가 되든지, 잘 알면은 소개를 받고 수술을 좀 받으면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경매를 많이 알면은 이런 거 하나 소개해주면 한 5만원 받겠죠. 그러면 수입되는 거죠. 물건 좋으니까 봅니다. 뭐는 거. 요 6층 7층이 전세보증금을 보험회사에서 이게 9억을 줬어요. 9억을 롯데 손해보험이네요. 9억을 줬는데 요게 이제 9억을 줬는데 이게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요 9억이죠. 전세보증금을 9억을 줬는데 은행은 다 건져당합니다. 보험회사는. 하고 지금은 이 롯데손해보험 이런 데도 전부 다 은행도 마찬가지 지금 점포를 90, 80% 정도 줄인대요. 점포를. 왜 줄일까 은행에서? 왜 줄입니까 지금? 왜 줄일까 점포를? 비대면 계좌가 많죠. 은행에서 전부 다 이제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전부 다 인터넷 다 되고 송금 보내고 이런 거는 막 은행 갈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제 은행원도 한 50% 줄인데 왜냐 그러면 AI에서 다 할 수가 있대요. 앞으로 손님 오면은 뭐 필요하십니까? 뭐 해갖고 막 또르르 해피고 뭐 호텔도 뭐 손님을 로봇도 다 받는 세상인데 앞으로 이제 각 기업체마다 많이 줄입니다. 점포도 막 그 금융기관들이 거의 한 80% 정도 줄인다는데 인원은 절반 수준으로 또 줄이고 그런 자 시대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쓰기로 하고 우리 수강생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이 낙찰을 받는데 여기에 이제 건당했다가 9억을 이렇게 임의금에 넣어요. 넣죠? 넣었으니까 아까 전에
낙찰이 됩니다. 됐는데 낙찰을 받고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요, 보통 대출이 이때는 80% 됐어요. 80% 85% 되면 어디입니까? 그러면 1억 한 6천 가까이 되죠. 1억 6천 정도 될 겁니다. 1억 한 7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4,600하고 취득세가 여기서 한 4.6%니까 한 5% 보고요. 한 1,000만 원, 1,100 정도. 그럼 한 5,000, 한700 정도 들어갔겠네. 자기 자금이 들어가고. 전세를 놨는데, 절반을 위에 있던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쓴다 그거 반 썼대요. 또 반은 딴 데 놨대요. 놔가지고 임대를 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1억에 330만 나왔고, 지금 한 달에 한 270만 정도 통장에 지금 계속 들어온다. 지금도 임대 놨고 있으니까 좋죠. 자,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주로 그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상남하고 달라요. 우리 창원 상남은 어떻습니까? 1층에는 뭐죠, 주로? 1층에는 뭐, 식당. 2층에는 뭐, 카페. 3층에는 노래방. 4층, 5층은 모텔.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데는 굉장히 이동이 심합니다. 상가가 심하고, 노래방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월세 들어오다가 1년 빚이고, 석달 들어오다가 2년 빚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런 데는 임대를 딱 놓으면요, 이좀 상가가 심플하죠, 그죠? 요런 데 나오면은 예로 서울에 본사고 창원에 지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임대하기 힘들어요. 주로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주차가 몇 대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주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에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주차. 그 다음에 1번이 주차고요. 2번은 관리비가 좀 작아야 됩니다. 관리비. 그죠? 자, 아까 전용 몇 평인가 이거? 150평인데 관리비가 이게 분양 같으면요, 분양 같으면은 한 250평 되겠네. 간단하면 한 250평 같으면은 평당 100만 원 얼마입니까? 10,000원. 한 달에 250만 원이죠. 아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가 작은 빌딩이 있고 이제 돈을 받는 빌딩들, 근데 좀 작고 그냥 푸른한 데는 관리비가 또 세고 인원도 많고 이런 데 보면은 평당 막 관리비가 본게네 250도 크면은 그건 좀 괴로워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관리비. 그럼 주차. 특히 뭐 그래요. 저도 임대를 나와보는데 물어본 게 딱 1번이 주차입니다. 차가 몇 대 됩니까? 5대. 이렇게 뭐. 아, 우리 직원이 15명인데 5대. 그럼 뭐 지짐장 타고 부짐장 타고 뭐 이 사람 차량 타고 나는 대리인데 내까지 안 오네. 그럼 딴 데 가봅니다. 괜히 그거 갔다가 차도 못 대니까, 군부에 나가니까, 뭐, 딴데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가 잘 될 수 있는, 우리 수강생이 시흥에, 아니다, 저기 부천에 오피스텔을 받았어요. 좀, 이, 자기는 꾸지대. 좀, 이 구닥다리 오피스텔이고, 옆에 신 오피스텔 들어섰대요. 근데 자기 것이 한 5억 정도 주고, 그때 MBO 산 건데, 임대가 100% 나왔대. 왜냐니까, 자기 오피스텔은 주차가 두 대래요. 새로 지은 거 옆에 잘생긴 데는 주차가 한 대래요. 그래서 주차 두 대인 데는 요거는 거의 일단은 100% 찬대요. 임대가. 차고, 새로 지은 데는 여기에서 넘치는 사람이 일로 온대요. 자, 무슨 말이죠? 주차가 중요하더라. 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제가 잘 압니다. 식사를 생각하면은 저 우리 구삼에 가면은 석양이죠. 석양. 가봤어요? 구삼에 상거리 가면 뭐 불 팍 타주고 뭐 있죠. 그거 가서 부부간에 식사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임대를 잘 놨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심플한 상가 있죠. 이런 것처럼 좀 심플한 거를 낙찰 받으면은 이렇게 좀 가능합니다. 근데 심플한 거 낙찰 받으면은 임대를 한번 딱 낙찰하면요, 보통은 이래요. 입구에 가면 뭐가 있나?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뭡니까 이거? 이대 있죠.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보통 그런 데를 한번 들어오면은 뭐 짧게는 5년 10년이고 길모 15년 20년 갑니다. 그러면은 월세 받는 이거는 근로 안 해도 준다 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330 받아가지고 한 달에 이자 한 70만원 빼빙가 270 나오는데 월말만 되면 절가봐. 그죠? 270만원씩 딱 뭐 내가 근로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 이런 거를 한두 개 받아 놓으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잘 연구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1에 1629 하나 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4층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준비를 했어요. 야간반인데. 요분도 그냥 공직인데 평수 좀 크죠? 95평 해가지고 자기 가보니까 뭐 물건이 괜찮더래요. 그래서 뭐 하더냐니까 전세가 그대로 임대가 나겠던 했더니 나겠대요. 임대가. 그래서 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버튼 느낌에. 이게 조금 다시 봅니다. 뭐죠? 뭐 논술하고 뭐 이런 겁니다. 대입 논술하고 뭐 이런 건데 학생이 막 바글바글하더래 가보니까. 이게 타운과 돼서 그런지. 자, 그래서 이게 두 호수가 합쳐가지고 4층 5층이 합쳐서 1억에 365만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낙찰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요때가 이제 됐습니다. 이날쯤 됐어요. 돼가지고 내한테 이제 오늘 한 건데 원장님 얼마 쓰면 됩니까? 이 말입니다. 얼마 쓰면 되는 거. 자, 그래서 나는 좀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낙찰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보고 이제 그어서 또몇번 답사 몇번 해보고 몇번 떨어보고 들어간다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요게 쓸때 1,000만 원 정도 더 쓰라고 합니다. 생활 선에서 조금 욕심 한 2,000만 원 정도 쓰였는데 왜냐하면은 1,000만 원 더 써도 예전에는 80부터 시도했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내가 쓰는 게 예로 2억이다 그러면 2억 천을 쓰면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80부터 대출되니까 800만 원 대출되고 내돈 들어가는 거는 2만 원 200부터 200내 돈, 자기 자금 200 들어가고, 이자는요, 자, 1,000만 원에 800만 원 이자면 얼마고, 아까 1억에 30만 원이죠? 그니까 뭐, 800만 원 같으면 뭐, 24,000입니다. 그럼 내 돈이 결국은 1,000만 원 더 써도 200만 원 들어가고, 한 달에 24,000 정도만 조금 손해보면 돼요. 조금, 월세에서. 그러면 되는데, 떨어지면은, 자, 떨어지면은 선거 경매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아무 허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고심 하고, 다음에 필요 없는 거팍 저지르고 합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그래서 꼭 돼야 되는데. 그래서 1,000만 원 더 쓰라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다행히 됐어요. 한500더 썼죠. 이놈보다. 예로 이 사람보다도 요번 한 1억, 2억 4,700 쓰면 또안 됐죠. 그래서 이제 자부증 됐어요. 돼가지고 2억 5,700을 받았는데. 자, 이렇습니다. 1억에 365만 원인데 요거를 요두 사람이 서로 만나갖고 요는 이제 법인입니다. 교육법인인데. 440만 원 월세 주는 걸로 합의가 됐어요. 그럼 얼마죠? 내 거는 5천에 220만 원. 그죠? 월 220만 원. 그럼 220만 원이면은 한산 보증은 뭡니까? 2억 7천이죠. 2억 7천. 그죠? 2억 2천하고 5천하고 2억 7천 되는 거죠? 2억 7천인데 환산 보증금이 2억 7천인데 2억 5천에 낙찰 받았다. 괜찮은 거죠? 그죠? 자, 환산 보증금이 2억 7천이다 하는 것은요. 환산 보증금 2억 7천 그러면 곱하기 시세가 얼마입니까? 두배 아닙니까? 두 배. 그럼 얼마입니까? 5억 4천. 5억 4천쯤 가는 거를 이리 받았다 하면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세가 5억 4천인데 얘를 파는 거는 잘 팔면은 80%. 못 팔면 몇 프로요? 70%. 자, 그럼 70 곱해보세요. 얼마인가? 3억 하면 8천 되네. 그죠? 그러면은 1억 정도 더 받을 수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5천에 월세 220 받다가 한 4, 5년 받았어요. 받다가 여기서 플러스 1억을 더 붙여 팔았습니다. 그럼 파는 건한이 정도 파 감면 가격 정도. 그럼 괜찮은 거죠? 자, 1억 남았어요. 그럼 뭐 여러 4년 뒤에 1억 남았으면은 1년 이내 1억을 남았는데 1년 이내 팔면 세금은 얼마입니까? 1년 팔면 5,500이죠. 1년 지나면 2년도 안 됐으면 4,400. 2년이 지나면 2,200. 자, 위험합니다.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1억 미만이다. 1억 남았다. 그러면 5,500. 1년 지나고 2년 전이다. 그러면 4,400. 2년이 지나면은 2,200. 딱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몇년 뒤에 팔아야 되죠? 상가는? 2년이 지내야 됩니다. 최소한도. 2년이나 팔면은 세금에 부드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잘 받고, 뭐, 공무원인데, 야간에 수업 와가지고 요 하나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목표를 등기 필증을 나는 1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잡으세요. 등기 필증. 우리 백 선생님은 등기 필증 몇 개입니까? 네. 등기 필증 몇 개?
아, 세바이 도미고. 아, 그럼 뭐 어떻게 굉장하다. 아, 저래 되면 저렇게 아시겠죠? 10개가 아니고 세바이 되는데요. 이나야 됩니다. 목표를 10개 다 보세요. 10개. 자, 낙찰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1억 넘가고 팔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 이제 마지막 칸을 봅니다. 돈 버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제입니다. 그제 옥포동에 태권도 도장을 낙찰을 받았는데 4천에 170만 원 받다가 요것도 한 1억 가까이 붙이고 팔고 빠진 겁니다. 한번 봅니다. 12에 8200. 자, 봅니다. 이렇게 이 빌딩이 전체가 막 나왔어요. 이 물건으로 3번은 학원가입니다. 뭐 음악교실, 수학교실 뭐 이런 거고. 4번이 이게 태권도 도장입니다. 태권도장. 자, 보세요. 자, 그제의 옥포동에 전용이 57평인데 여기에 태권도 도장이 있더라. 이랍니다. 있는데 답사를 갔대요. 답사 안 가면 잘 몰라요. 답사를 일단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답사를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 최대 태권 석굴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더라. 3층 전체를, 쓰고 있더라. 쓰고 있는데, 가보니까, 뭐, 그런대로, 자, 봅니다. 근데 여기 가보니까, 이 대부분 덕산 아파트, 이게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것들이 임대가 돼가지고, 거의 요 주변에 한 3,000세대가 정도 임대가 있더래요. 임대가 있고, 학교는 여기 초등학교 있죠? 초등학교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가 태권도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 적당합니다. 상가가. 적당하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당요구, 태권도 교수소죠? 교수소인데, 자, 배당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4,000에 170. 이 배당요구 하죠? 자, 배당요구를 한 거, 전월세가 있는 거, 여기에다가 임차인 없음 큰 거는 낙찰받지 마세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상가인데 비어 있더라. 이거 낙찰받지 말라고. 대부분은 열을 받아봤자 또안 나갑니다. 나갔으면 벌써 막 이렇게 장사하고 있지.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는 대부분 공실이에요. 공실은 일단 대전제를 낙찰 안 받는다. 배당 요구된 것만 찾는다. 뭘 찾느냐? 주로 근린 상가 이런 데서 그죠? 찾습니다. 그린 상가나 옵시대나 찾는데, 막, 하여튼 배당 요구된 걸 봅니다. 자, 잘 봅니다. 배당 요구를 됐는데, 이게 설정보다 넣었다 빠르다, 지금 이 양반은. 은행 설정보다 넣었죠? 넣고, 이 확정일자 없어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뭡니까? 전세권 했나? 전세권 안 했네. 그래서 태권도 도장들은, 이게 또 문제라, 그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 중요한 거는 몰라요. 세무서 가면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확정장 안 찍었어요. 오수범 걔네 사본을 했는데 확정장 안 찍어서. 또 갔다 아닙니까? 그래, 가니까 저 옆방 가서 찍으라 그러더라고, 확정장. 그럼 나 그래요. 세무서에서도 사본을 하러 오면은, 자, 혹시 다음에 또 뭐, 경매도 들어갈 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확진자 찍는 게 좋습니다. 안 찍는 것보다는 찍어 놓으시죠. 이러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꼭 해달라 그러면 딱 고해줘. 확진자. 안 그러면 신청서에다가 확진자를 필요하십니까? 찍어둬라 그러면 탁 동안 찍어. 이러면은 그만 된다. 이거죠. Yes or no. 이러면 되는데 그게 없고 사업자도 반대 따로 있고 확진자한테 또 따라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이 사람도 찍어 놓으면은 나름대로 또 그죠. 높여놔야 된다든지 또 배당 받을 수 있겠죠. 없으면 어디입니까? 은행권 넣는 사람이 절대 못 받는 거죠. 물론, 소액보증금 정도, 뭐, 소액보증금 상가는 3천만 원이야, 뭐, 이런 게거든요. 그러면 해당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확정 봐야 되는데, 자, 근데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런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정확할 수가 있고, 대부분은 여기 빠질 수가 있어요, 월세가. 아시겠어요? 월세를 빼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찾아내야 됩니다. 요거는 했기 때문에, 환산분이 얼마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2억 1천만 원 됐죠? 자, 그럼 시세는 얼마입니까, 시세? 시세는 곱하기 몇배 한다고요? 두배 하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4억 2천. 자, 4억 2천인데 낙찰을 2억 2,600 받았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냥 크죠? 자, 다시요. 환산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인데
2억 2,600에 비슷하게 받았다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이런 거뭔 거예요? 잘 없어요. 알겠죠?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자, 다시 배웁니다. 한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인데, 요까지는 배웠는데, 두 배가 시세다. 4억 2천 대만이죠. 4억 2천인데 잘 팔면 얼마고요? 80%. 못 팔면 70%. 그러면 70% 계산하고서 뭔가 4, 7, 18? 한 3억 좀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억 2,600에 받았으니까 1억 정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또그 정도 남았어요. 둘이서 사가지고. 자, 둘이서, 수강생 둘이서 입찰했는데, 수강생 둘이가 가부새끼 공동 입찰한 겁니다. 공동 입찰했는데, 자, 그래서 재미라는 게입니다. 계약서를 쓰러 갔어요. 이제 여기 하고 쓰러 갔는데, 물어보니까 요대로 동의했대요. 동의 계약서 때. 그리고 왜좀 올리지 월세를 했더니, 아이고, 처음에 10년에 달해, 10년. 관장이. 자, 10년에 달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4,000에 170을 10년 해달래요. 세입자가,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 그 이야기 뭡니까? 장사가 잘 된다면. 신입도 나갈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안전빵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만 적자면 안전빵입니다. 그냥 막 10년 딱 해놓으면 됩니다. 그죠? 나갈 일도 없고. 안 그래요? 그런데 2년 했대. 10년을. 2년 하고. 그러면 이 금액을 좀 올리자 했더니, 아이고, 관장님이 톰 크루즈처럼 너무 미남이더래. 못 올리겠더래. 그냥 2년만 그냥 줄이고 왔다. 뭐 알았다고 한 겁니다. 그래, 결국적으로 요것도 그동안에 쭉 보니까 일이나 쳐봤고요. 대주야 뛰고 한 달에 한 120만 남았어요. 120만 원씩 남기고 결국 나중에 한 1억 정도 더 붙여갖고 둘이서 나누게 했습니다. 괜한 쪽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가도 여러분들이 잘 다녀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습니다. 그죠? 지금 3개 쓰면 되죠. 우리 그 현대오피스텔 여기에, 그 다음에 삼계동의 학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서. 그래서 상가는요, 구독심 갖고 금시하시면 돼요. 경남의 예로 창원에 우리 그린 상가 해가지고 성산구, 상남동, 제일 그래도 번화가라고 보는데 우리 상남동 한번 봅니다. 지금 상남동에 금시하니까 22개 나왔는데, 자, 1층인데 7억 500이다. 그죠? 그럼 옛날에 뭡니까? 산 사람은 큰일이죠. 그죠? 분양 받은 사람은 이리 막 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층인데 5억이다. 그 다음에 14억인데 9억이다. 요거 봅니다. 4억 8,600인데 3억 1,100이다. 한번 봅니다. 자, 상남의 위더타워 뭐 상가인데 전용이 16배입니다. 이 1층입니다. 1층. 1층인데 3억 1,100에 떨어졌습니다. 1층인데. 자, 근데 봅니다. 뭐 합니까, 지금? 국수집. 그죠? 국수기 어렵죠, 그죠? 다시 하기 어렵죠? 최고 어려운 음식이 국수입니다. 국수. 쉬운 거 아니죠, 그죠? 자, 봅니다. 2,500에 100만 원이래. 그러면은 이 근저당보다도 늦은 사람인데 뭐 됐죠? 2,500이다 하면 그러면 시세 얼마입니까? 2억 5천. 2억 5천. 시세가 2억 5천이죠? 그죠? 2억 5천인데 3억 7천 아직 멀었죠? 그래도 1층인데 여기가 면적이 1층에 요 상가입니다. 1층에. 그 지금 이제 8년 됐어요. 내가 보니까 1층 상가인데 오늘 그 수협의 지점장이 전화 왔습니다. 좀 팔아달라고. 무동지구에 1층 상가가 나오는데 지금 114호 지금 요거네. 지금 이놈이죠. 그죠? 이게 114호입니다. 뭡니까 지금? 그죠? 월세 얼마 한다고요? 100만 원. 좀 작다 그죠? 한 200만 되면 딱 좋겠는데. 중개업소 들어갖고 200만 원 딱 주면 딱 됐겠는데. 그죠? 그래, 여기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분양받는 경매 배우면 분양 잘안 받죠,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린 상가에서 특히 배당 요구 행거 위주로 아시겠죠? 비행은 하지 마세요. 비행은 하지 마시고 자, 요거는 겁니다. 그냥.